1598년 음력 11월 18일 마침내 노량해전이 시작됐다. 사천, 남해, 고성 등에서 고니시 유키나가를 구원하러 오는 최대 500여 척의 일본함. 조명연합수군은 노량에서 이들을 맞았다. 한밤중에 시작된 전투. 불격! 불격하라! 노량해전은 임진왜란 중 가장 치열한 전투였다. 이순신과 진리는 사력을 다해 싸웠다. 이순신이 적에게 포위되자 진린이 다가가 구해냈다. 이번에는 진린이 위기에 처했다. 진린이 일본군에 포위되자 이순신의 조카 완이 포위망을 뚫고 그를 구해냈다. 이순신과 진린은 서로를 구원하며 싸웠다. 일본의 배와 조명연합군의 배가 막 뒤섞입니다. 진린의 배가 포위를 당하죠. 포위를 당한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진린이 이순신을 막 부릅니다. 기록에 나와 있어요. 여기 좀 빨리 와서 도와달라. 그 얘기를 듣고 이순신이 긴급 출동을 해서 진린을 구하는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수세에 몰린 일본군은 필사적이었고 이순신이 이들을 막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순신이 적탄을 맞았다. 이순신은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전사했다. 전투는 조명연합수군의 승리로 끝이 났다. 진리는 그제서야 이순신의 전사 소식을 들었다. 진리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놀랐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처음에 와서 명군들이 조선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쳤고 또 뇌물을 받아서 이순신의 작전을 방해했고 그런 전례가 있지만은 노량해전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이순신을 적극 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적들을 200척을 분멸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진린도 큰 공로를 세운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경남 남해의 관음포. 이순신이 54세 나이로 최후를 맞은 곳이다. 관음포 바닷가. 이순신의 유언비가 서 있다. 싸움이 급하니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던 이순신. 그 비석을 지나면 작은 사당이 하나 나온다. 여기 일학사를 들었으면. 일학사. 이순신의 시신이 처음 육지로 모셔진 곳에 세워진 사당이다. 그리고 그를 기리는 네 글자가 현판으로 남아있다. 여기 보시면 대승운해라는 현판이 있죠. 이 대승운해라는 뜻은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고 진린 장군이 대승통곡을 하면서 이 했던 말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큰 별이 이 바다에 떨어져 잠겼다라는 뜻입니다. 저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다라는 뜻입니다. 노량에서 시작된 마지막 해전은 관음포 앞바다에서 끝이 났다. 진린이 그의 아들 진구경구와 함께 참전했던 노량해전. 이 바다에서 조선의 3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과 명나라의 수군 부총병 등자룡 그리고 많은 장수와 수군들이 전사했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조선 조정은 진린이 남아서 전후 처리를 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중국 남방에서 반란이 이어지자 명조정은 그를 귀국시켰다. 광동성 윈프의 용해 진공사. 용해는 진린의 호, 바로 진린이 살았던 곳이다. 지금은 사당으로 꾸려져 그를 기리고 있다. 귀국 후 진린은 다시 전장으로 나가야 했다. 중국 서남지방의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서였다.
那么这场战役之后呢，还有一场为世人所知道的，就是之后回到国内，被派往西南，参加了平定西南那边的杨应龙的一个土司的一个叛乱的一个活动。那么从他经历的一生来讲呢，他是靠着自己兢兢业业的这个战功，然后从一个很普通的一个普通的士兵。 慢慢的晋升到统领一省的这个总兵的这个位置。 차수송가한 진린 그의 젊은 시절은 어땠을까? 진린이 태어난 광동성 웡위안현의 룽티엔 마을. 평범한 농촌 마을이다. 이 마을 연못가의 안공사. 진린이 태어난 생가다. 지금은 생가 자리에 사당을 모셔 진린을 기리고 있다. 어릴 때부터 병서를 즐겨 읽었던 진린. 이미 20세 전에 무관이 되어 2-300명의 부하를 거느린 파총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그의 관직 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광저우시 진안대학교 도서관. 이곳에 진린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다. 광동 지방의 역사와 인물, 지리 등을 집대성한 광동 역대방지집성. 바로 이 책 안에 진린 편이 있다. 关于陈琳青少年时期和作为这个青年将领时期的主要事迹，就记录在翁元志的《陈大将军传》里边。 진린의 생애를 기록한 진대장군전. 史料呢非常详实而且可靠，全文呢总共有至少数千字，例如他。 第一战，参与平定张连之乱，直接到张总督，就当时一个叫张聂的人，到那儿呢献策，使得这个很快平定了叛乱。后来在林朝熙的叛乱中，他又孤身一人，深入到敌穴里边，小于大意，瓦解了敌军。 이후 진리는 중국 남부의 많은 반란을 진압하며 공을 세워나갔다. 지략과 용맹함을 함께 갖췄던 진린. 하급 무관에서 시작하여 광동성 최고 지휘관의 자리까지 올랐다. 그리고 임진왜란 막바지 조선으로 출병했던 것이다. 전장에서는 빛나는 공을 세웠던 진린. 그의 관직 생활은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다. 중국의 역사서인 명실록. 여기에 고위관직에 오른 후에 진린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명실록是明代史料最详实的一种题材，这是明史录中对陈琳将军的记载。 명실록은 진린의 전공도 기록하고 있지만 몇 가지 비위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 一个是说，在罗定州的时候，他做副总兵，曾经克扣军饷，100来人呢叛变了，哗变了。当时，有一个御史，叫那个罗英鹤，他上奏的时候，他就说，说这个东山营的兵变是因为陈琳克扣军饷。 이것이 사실일까? 당시 진리는 전투력이 강한 저장성 병사들을 용병으로 채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급료가 다른 병사들보다 훨씬 높았다. 이에 진리는 이들의 급료 일부를 사찰 건립에 사용했고 병사들이 여기에 반발했던 것이다. 其实是这么一回事。陈琳呢，为了安抚罗定州的哲兵，其实他就呢想在罗定州修座庙，让这些士兵呢能够安稳下来，有所寄托。
当时修庙的时候呢，没有就皇朝廷支出，他只好是动用自己名下的一些费用，而且让带领士兵亲自去搬运这个石木，然后去搞建立这个庙宇。 병사들의 급료 횡령 사건. 질린 개인의 착복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광동성 사회과학원. 광동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연구하는 곳. 이곳 연구원으로부터 질린의 뇌물 스캔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질린이 귀국한 직후인 1601년, 그의 상관인 이화룡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명나라 조정에 알려져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的确从史料来看，陈琳他的确有行贿的这个行为，当时属于明朝的中后期，那么朝廷他出于限制。 军队的一个势力的一个考虑，他为了巩固自己统治，他毕竟他必定要限制。那么他们的办法就是用文官来牵制他们。他有可能希望李化龙就是对他进行一些，就是有可能是感激李化龙一直以来对他的一个赏识，对他的一个提拔也好啊，信任也好。 질린의 뇌물은 청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보답하는 단순한 선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607년 질린이 65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명나라 조정에서는 그에게 벼슬을 내렸다. 그를 태자태보에 추증했다. 정일품, 최고 지위였다. 他死了之后赠他是太子太保，可以说很高的一种这个称誉了。如果是他贿赂成风，逼贪渎，那他应该是受到惩罚。而且陈琳呢，看他后来的很多事实，包括他的古宅，那都是很一般的，没有形成富豪的这种情形，也有可见陈琳这个贪渎是不真实的了啊。 횡령, 뇌물 수수 등의 논란거리에 가려진 질린의 또 다른 면모를 짐작해 할 수 있는 유물이 있다. 그가 부총병으로 있던 나나오도에 남아있는 비석 하나. 질린 자신이 세운 나모산 종숙이라는 비석이다. 나나오도의 지리적 위치와 자신이 부총병으로 부임하게 된 계기 등을 기록해두고 있어 사료적 가치도 높은 비석이다. 그런데 비문 중에서 특별한 대목이 있어 눈길을 끈다. 종숙이, 즉 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陈琳他当时任南澳副总兵后，他看到了南澳的桑非常肥沃，但树木非常少，所以他当时就是为了百年之计，所以他自己购买了桑木，一共松苗四万。 三苗三万有渠，他当时除了自己购买树苗外，就是把还叫了他三个儿子跟各个营的官兵，把他全部接近七万株七万多株，松木苗，植在了南澳的后面的经，总兵府后面的经商，这也可以说是从我现在能找到资料，他是可能是国内的第一块，种树碑记吧。 진리는 민생을 위해 조림 사업을 펼쳤던 것이다. 여전히 지푸른 나나오도의 산. 어쩌면 진린 덕분인지도 모른다. 经费都是他自己买的，他就是自己用他自己的俸禄购买了松苗跟山苗进行栽树植树。 진린의 또 다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은 조선 왕조실록에도 남아있다. 조선의 임금 선조가 진린에게 다양한 물품의 선물을 보냈다. 그러나 진린은
이를 거절했다. 몇 차례 간청이 있자 진리는 소박한 물품 두어 가지만 받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보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그는 탐욕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던 것이다. 횡령과 뇌물수수 등 몇 가지 논란거리를 안고 있는 진린.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 그가 탁월한 명장이었다는 것이다. 용맹함과 더불어 지략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중국과 임진왜란에서 큰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선조실록에도 이와 관련된 기록이 나온다. 선조가 진린에 대해 묻자 백사 이항복이 그는 명장이라고 답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항복의 평가는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 육군 지휘관 유정이 일본군과의 전투를 회피하는 바람에 전과를 올리지 못하자 진린은 장수다운 결기를 보인다. 외적과 싸우다가 순천 앞바다에서 최후를 맞이할지언정 결코 철수하지 않겠다고 일갈했다. 오히려 더 큰 싸움을 준비하려고 했다. 외교성 전투 때는 외교성을 치는 것보다 넓은 바다에 나가서 보다 더 외적을 좀 소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신은 차라리 순천 땅에 귀신이 될지언정 육지에 있는 외교를 치지 않겠다. 더 큰 전쟁을 하겠다. 이런 항해에 강한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죠. 적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각오를 밝힌 진린. 일본군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진린 장군이라고 하면 당시 우리 조명연합군 수군의 총사령관 아닙니까? 그 사령관이 이곳을 와서 지켜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마 왜군들은 무서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 그러다 보니까 이 해로를 이용해서 테러 확보를 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들은 오랫동안 진린을 부정적인 인물로 인식해왔다. 이광수의 소설에도 진린은 탐욕스러운 인물로 그려졌다. 드라마에서도 진린과 이순신의 갈등이 자주 묘사되면서 이순신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설정돼 있었다. 소설이나 드라마는 좀 극적인 드라마틱한 것을 연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를 도우러 온 명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선을 가진 것보다는 명나라 없이도 이순신 장군만 있었어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을 조금 더 높이 평가하려면 그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좀 폄하하는 것이 그 드라마의 효과를 위해서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순신과 진린의 관계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이순신이 전사하자 진린은 직접 제문을 지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우후 통치, 该国 凋残, 谁为于理? 뿐만 아니었다. 진린은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아산의 이순신 집에 들러 그의 가족들을 직접 조문하고 위로했다. 이처럼 진린은 이순신을 각별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진린의 입장에서 이순신은 작은 나라의 장수였다. 그런데도 진린은 이순신을 높이 평가, 명황실에 그를 천거했다. 명나라 황실에게 보고를 하죠. 그때에 공식적으로 직함을 하사받죠. 수군 도독이라는 그 직함을 명나라 황실로부터 받았다라고 정확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동급의 직함을 받은 거죠. 조선의 3도 수군 통제사이자 명나라 수군 도독이 된 이순신. 명나라 도독은 진린의 전거 덕분이었다.
그리고 이순신과 진린, 조선과 명나라 두 장수는 함께 싸웠다. 임진왜란 극복의 주역이었던 것이다. 이순신의 역할도 크지만은 명나라 역할도 무시를 못합니다. 무술련에 들어서면서 사로병진작전을 치르게 되는데 명나라 장수들이 집중적으로 외적 속탕을 하기 위한 작전을 벌이죠. 그 작전이 아니었으면 사실 노량해전까지 가기에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관계에 있어서도 순망치안의 관계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중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동성 윈푸시 외곽의 어느 농촌 마을. 진린의 묘소가 있다. 임진왜란 후 중국으로 돌아간 진린. 몇 차례 반란을 토벌하고 대규모 전투에도 참전하는 등 진린은 여전히 전장을 누볐다. 그리고 1607년 65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진린과 조선의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명나라가 몰락하고 청나라가 들어섰다. 그러자 진린의 손자 진영수가 가족들과 함께 조선으로 건너왔다. 진영수는 먼저 고금도를 찾았다. 陈琳的孙子呢，我想，当年应该是因为陈琳在朝鲜立下过战功，所以他们觉得呢，可能因为这个原因，就带着整个家族就去到了那边，生活下去。可是也必须隐姓埋名，那所以他从这个保全性命的角度考虑的话，他。 이후 이들은 해남으로 이주, 이곳에 정착했다. 그리고 대를 이어 이 마을에서 살아왔다. 진린 후예들의 광동 진씨 집성촌을 이룬 것이다. 마을 언덕 위에 사당. 진린을 모신 황조별묘다. 400년이 넘는 세월. 해남의 광동 진씨들은 이렇게 조상을 잊지 않고 자신들의 뿌리를 지키고 있다. 광동 출신의 명나라 장수. 그는 이렇게 한국의 후손들 앞에 살아있다. 최근 그의 후예들이 다시 만났다. 지난해 9월 김해 국제공항. 황조마을 출신의 진민경 씨가 아버지와 함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의 진 씨들이 중국의 진 씨들을 초청한 것이다. 전남 해남에 이제 명량 대처 초청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 그 다음은 또 안도군으로 가서 관악묘에 건립하는 것 때문에 해서 제적되고 한 20명 정도. 마침내 중국의 종친들이 도착했다. 진민경 씨는 이미 두 달 전 중국을 방문하여 이들을 만난 적이 있었다. 두 달 만에 재회였다. 이순신의 그 바다, 해남과 진도 사이의 좁은 바닷길, 명량. 거센 물살로 유명한 곳. 해마다 가을이면 이곳에서 명량대첩 축제가 열린다. 한국의 진 씨들이 중국 종친들을 이 축제로 안내했다.
중국의 진 씨들은 금방 축제에 빠져들었다. 비록 그들의 선조 진린이 참전한 해전은 아니었지만 적은 숫자의 함대로 일본군의 대함대를 무찌른 이순신의 전략 전술이 흥미로웠던 것이다. 指挥嘛，指的我们谁？就是指的我们那个后代嘛，以前那个李舜臣将军嘛，指挺好看的。 진린 장군이 그 메테소린이라는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형제 같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이제 더욱더 많이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기분이 되게 좋아요. 최근 진린을 재평가하고 다시 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 완도군청. 각계의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진린이 고금도에 세웠던 관악묘 복원구와 진린의 재평가에 대한 학술 용역 보고회였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영웅으로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과 그의 거금간다고 생각하는 진린 장군을 관악묘에 끼워가서 이순신과 진린이 주둔했던 고금도를 역사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시도였다. 이제 진린 장군과 이순신 장군이 연합전선을 펼쳤다는 것 때문에 묘당도의 관악묘를 재건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동상 건립과 더불어서 그리고 또 영상실을 이렇게 준비하는 등에 이와 같은 진린과 이순신 장군의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남의 진씨 집성촌 황주마을. 한국과 중국의 진린 후예들이 모였다. 그리고 함께 그들의 선조를 기렸다. 이들의 교류는 한중 수교 이후인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 이후 한중 사드 배치 갈등으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는 만남. 조상과 역사를 공유하는 뜻깊은 만남. 이 민간 교류는 한중 양국의 우호 증진에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